미용 시간에 쓴다는 그런 잉크가 아닙니다. 보통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한여름에 아주 더운데 검은색 차를 밖에 낮에 주차해 놓으면 햇빛을 다 흡수해서 엄청나게 실내가 뜨거워져서 폭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뜨끈뜨끈해지잖아요. 그 검은색에서도 엄청나게 빛을 모조리 흡수해서 입체감마저도 없애버리고 이게 3차원을 다 흡수하는 블랙홀 같은 바로 그런 암물질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근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브랜드가 많더라고요. 허팝이 요거는 직접 사고 요거는 이쪽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하나 택배로 받았습니다. 그래서 암흑물질로 불린다는 빛을 다 흡수한다는 이 잉크를 바르면 어디 발라보지? 가방? 아니야 교수? 아니야 의자? 아니야 잉크가 부족해. 자 냉장고 열고 여기 그렇지 바로 이 사과에 발라보자. 자 오늘의 주인공 그건 아니고 엑스트라 역할. 자 사과 아주 맛있게 생긴 이 사과를 오늘 시행하겠습니다. 일단 바닥에 종이를 깔아주고 그냥 부드러우면 안되고 아주 부드러운 붓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과에 암물질 검은색 잉크를 발라주면 지금 이 사과가 3차원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2차원으로 바뀔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발라봅시다. 자 뚜껑이 열리고 있습니다. 열리는 순간입니다. 오! 잠시만 이 안에 보면은 약간 진짜 블랙홀인데? 이게 빛이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에 아무것도 안 보여. 그냥 검은색 2차원처럼 보이고 있어. 이게 그냥 검은색 잉크가 아니에요. 검은색 잉크도 빛을 다 반사를 어느 정도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. 3차원 입체 사과가 2차원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이거 안에 붓을 넣어서 오 약간 색깔이 완전 검은색은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또 마르면서 완전 검은색이 돼있지. 자 어쨌든 이거 발라볼게요. 오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사라졌어. 들어가잖아 여기. 오 신기하다. 자 계속해서 발라볼게요. 자 아직 이게 안 말랐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다려 줄 거예요. 자 또 뭐 해볼까요? 뭐 해볼까? 자 찾아보자. 또 어떤 걸 검은색으로 바꿔줄까? 어 이거 이거 좋다. 또 어떤 것을 검은색으로 바꿀까요? 환타를 갖고 왔습니다. 자 이거 한 모금 마시고 아 맛있다. 그럼 이어서 환타에 칠해봅시다. 약간 이거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 느낌이에요. 재밌어 색칠하는 거 재밌어. 잠시만 이거 손에 만질 수가 없네? 손에 묻잖아. 됐다 다 칠했다. 자 그리고 이어서 목각 인형에도 칠해볼게요. 지금 칠하고 있는 물건들이 전부 다 3D 입체예요. 입체 칠하고 나서 마르면은 전부 다 이제 2D로 보일거야. 자 다 칠했다. 기다립시다.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 사과를 암만 칠해볼게요. 됐다 기다려보자. 불을 다 끄고 아직 다 안 말라서 빛이 반사가 되고 있는데 이쪽 보면은 그냥 검은색 완전 블랙홀 같아. 아까 칠했던 거 잠시만 이거는 비닐을 안 벗겨가지고 비닐이 미끌미끌해서 잉크가 다 도망갔어. 요거는 이제 마르면 요 비닐을 뜯고 다시 칠할게요. 그리고 이 사과는 잉크를 많이 발랐더니 아직 다 안 말랐어요. 그럼 이거 다 마를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. 자 여러분들 드디어 다 말랐습니다.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 지금 여기 보면은 말랐습니다. 원래 여기 이게 이제 빽빽빽 보면서 약간 입체적인 3D 느낌의 이 병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종이에 2D로 검은색 칠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여기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게 티가 나요. 입체라는 게 티가 나. 사과도 이렇게 입체라는 게 티가 나는데 이렇게 멀리 가면은 그냥 검은색. 와우. 오 그리고 이걸 좀 더 잘 확인하기 위해서 사과에 반만 칠해놨거든요. 보면은 여기는 그냥 1차원적인 검은색이고 여기는 이제 사과가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. 왜냐하면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입체라는 게 느껴지는데 여기는 빛을 다 흡수해버려서 그냥 검은색이에요. 잘 보세요. 약간 달처럼 짜자자자자자잔. 오호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이 느낌이 있어. 여기서 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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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있구나 해서 느껴져. 오, 거의 거의 신기하네. 자,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원래 검은색이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은색 물감이랑 이거랑 비교를 해봅시다. 자, 그러면은 여기 물감이 있는데 검은색이랑 이거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때 쓰던 이 물감 검은색 비교해봅시다. 점점 적혀있죠? 그리고 마지막으로
발라줄게. 됐다. 자, 이거 이제 말려서 비교해보겠습니다. 과연 빛을 다 흡수하는지 아니면은 반사시켜서 반짝반짝 빛이 날지 기다릴게요.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? 그럴 리가. 아직 끝이 아닙니다. 안녕 어둥이. 연구원들 다 집에 갔으니까 나와. 알아서 돌아다녀. 그래서 준비한 건 바로 이 축구공. 와우. 이 축구공에 잉크를 묻혀봅시다. 너네 먹는 거 아닌데? 축구공이랑 돼지 저금통 이렇게 두 개 색칠해보자. 요거 오. 축구공이 암흑공이 돼가지고 이거 아무도 못 막는 축구공이 될 수 있을까? 키퍼가 공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가 없어.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으니까. 검은색 이게 빛을 반사하지 않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그냥 블랙홀처럼 보이는 거지. 축구공이 약간 코팅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주황색 보이죠?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벗겨지네요. 조금씩 더 칠하고 여러 번 칠해줄게요. 여기 돼지 저금통도 있어. 지금까지 허팝의 동전 이렇게나 많이 모았는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허팝 돼지 저금통 노릴지 모른단 말이지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암흑 잉크를 발라가지고 아무도 못 훔쳐가게 돼지 코도 칠해주고 얼굴이 사라졌어. 구석구석 확실하게 엉덩이, 꼬리, 발, 발가락, 발톱 전부 다 확실하게 이렇게 칠해줍니다. 자자자자 다 칠했습니다. 이제 이거 말리고 한 번 더 칠하고 말리고 칠하고 말리고 칠하고 말리고 해서 다 확인해보자.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. 자 여기 보면 잠시만 이거는 빛이 많이 반사가 되네. 약간 갈색처럼 빛이 반사가 되고 있고 이거는 여기 흰색으로 약간씩 빛이 반사가 되고 있고 다 말랐거든요? 그리고 이거는 빛이 반사가 안 되는데? 오 이건 다 빛이 반사 약간 진짜 블랙홀 같은 느낌이네요. 자 그래서 이거를 발랐던 축구공과 빛이 저금통입니다. 오 축구공 가까이서 보면은 흔적이 나와요. 이렇게 약간 연한 검은색 느낌인데 점점 멀리서 점점 멀리 더 멀리 갈수록 그냥 동그란 검은색처럼 보이고 우리 돼지 저금통 내가 지금 손톱으로 긁었어. 자 이렇게 보면은 돼지 저금통인데 이게 돼지 코라는 게 느껴져. 이게 안 느껴져야 돼. 입체감이 없어야 되는데 이건 약간 입체감이 조금은 느껴져요. 그래서 제가 다 해보니까 이게 그나마 좀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. 사과입니다. 빠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. 자 어쨌든 오늘 한팝은 이렇게 검은색 블랙잉크 암흑잉크 암흑물질로 불린다는 검은색 잉크를 사용해보았는데 필요한 곳들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빛을 너무 많이 반사시키면 좀 힘든 너무 더운 곳 그런 곳에서 쓰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. 어쨌든 안녕.